정도 끝났다. 빠졌을까요? 빠졌을까요? 메모리 카드 사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도 다행히 날씨가 안 추워. 아! 창녕 하만보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어요. 일단 창녕 하만보 찍었고요. 양산 물문화강 거쳐서 낙동강 하고 또 가면은 국토정도 끝납니다. 네. 이거 어제 먹었던 그 치즈빵이거든요. 짠. 맛있겠죠. 이거 먹고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로 갈 거고요. 부산까지 5시간 반 이렇게 갑니다. 살면서 볼 뱀 다 보고 벌레 다 보고 초콜릿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창원입니다. 길이 좀 위험하네. 너무 추워서 풀 장착했어요. 길 찾기가 좀 어렵다. 갑자기 무슨 마을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서 좀 쉬었다 가려 했는데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엉덩이가 아파요 오늘은. 뭔가 너무 지쳐. 뒤로 갈수록 인증센터 사이사이 구간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한참 가야 되니까 이게 오늘 좀 힘들어. 얼른 부산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어요. 다리 건너는 중. 아~ 멋지죠? 배고파. 지금 다음 인증센터 거의 다 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 뿌듯해라.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토스트 샀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아 진짜 너무 춥고 힘들어요. 갈게요. 좋다. 아 진짜 힘들게 왔다. 화장실도 없는 것 같아. 짠! 찍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증센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설레요. 여러분 부산 들어왔습니다. 아직 목적지까지는 좀 가야 되는데 여기 맞나 싶은 길을 지나고 있어요. 역시 아니었어요. 여기가 왔다. 도착하면 5시 반 정도 되겠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프나 진짜? 이 다리만 지나면 도착이에요. 아 진짜 힘들어. 발이 깡깡 얼었어. 어디냐. 아 저기 있다. 아 도착했다. 아 힘들어. 멍이야. 아 진짜 힘들었다. 마지막 도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가졌어. 633km. 여기서 종주 인증하고 갈게요. 국토종주 인증서 갈 거고요. 한 달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정도 더 타야 돼. 터미널로 가야 되거든요. 끝난 게 아니야. 음식을 그냥 때려 박았어요. 엄마랑 통화 한번 해야겠다. 어이 정희준! 어이 어디신가? 집이다. 나는 부산이다. 야, 나 진짜 부산을 갔구나.
나 부산에 왔다, 엄마. 너 진짜 대단하다. 너의 하는 모든 일에 태클 걸지 않을게. 가서 따뜻한 거 먹고 푹 쉬어라. 쿵이 컨디션은 어때? 아, 쿵이야 뭐 최상이지. 아니, 걔 요즘 우울하다며. 내일 버스 타러 터미널 쪽 가야 돼가지고 지금 가려고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뭔가 거기를 가야 이 끝난 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나 진짜 고생했다. 그죠? 가서 맛있는 거 또 먹을 거야. 부산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혹시 짐칸에 자전거 실을 수 있어요? 아마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일 탈 버스 예매하고 왔어요. 짐칸에다가 자전거 실을 수 있대요. 기사님 재령이라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넛을 파네? 여기서 저만 꼬질꼬질해요. 마지막 숙소 왔어요. 깔끔. 근데 이쪽에 숙소 왜 이렇게 저렴하지? 여기 29,000원에 예약했어요. 저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 진짜 고생했다, 나. 주변에 맛집을 검색해보려고요. 내일 오전 11시 반 차거든요. 그 전까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먹고 갈 거예요. 저 양말 빵꾸 났어요. 저 진짜 춥고 피곤한데 국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24시간인데 밤 12시에 가도 웨이팅이 있대요. 국밥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먹고 싶은데 하면서 붕어빵 트럭을 발견해서 붕어빵을 먹었는데 붕어빵도 생각보다 별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먹은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나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거 서비스로 한 개 더 주셨어요. 서울에도 많대요. 한번 가보세요. 이 호두과자 덕분에 마지막 날이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도정주 인증 멋있는데? 아, 여러분 진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게 되네? 근데 되게 의외로 막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비가 오거나 너무 날씨가 춥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리고 좀 혼자인 거? 혼자라서 좀 고독한 거? 그래도 이렇게 어디 다친 데 없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부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후토정주를 하게 된 게 계속 그냥 바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저를 놓아보고 싶었고, 약간 그게 극한의 환경이긴 했지만 좋은 생각들이 막 생겨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뭐냐면 아, 배고프다. 아, 힘들다. 아, 춥다. 아, 언제 끝나지? 오늘 어디서 자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내일은 어디까지 가지? 그런 고민들? 뭔가 하루하루의 고민과 내일을 걱정하는 고민들로 머릿속이 되게 많이 차있긴 했어요. 그 생각하는 거 이외에는 최대한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고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성공적으로 마친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고민들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완전 자전거 초보자였는데 그래도 하니까 되네. 진짜 뭘 해도 난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젠 뭘 해도 쉽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엄청 특별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이랬던 적도 있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영상은 나중에 제 자식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계속 하고 있을까요? 또핏이 아니고 활또핏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제 국토종주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국토종주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럼 저는 이만 씻고 자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3시예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뭔가 잠들기가 아쉬워가지고 막 일기 쓰고 정말 의미있고 재미있고 힘든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한 시간 가야 돼요. 아 진짜. 근데 진짜 한 5시간 정도 버스 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진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아 배고파. 와 근데 왜 이렇게 동네가 어색하지? 아직도 뭔가 국토종주 중인 것 같아. 도착했어. 그만. 과연 국토종주 끝나고 몸무게 쪘을까요? 빠졌을까요? 와, 좀 많이 쪘는데? 아, 아유, 근데 왜 쪘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다. 다시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아, 짠! 이게 뭐냐면 오! 도종주 인증서. 오! 멋진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았어요. 돈 내고 신청해야 됩니다. 겁나 멋있어. 대박 슬픈 소식 뭔지 아세요? 제 국토종주 자전거 도둑 맞았어요. 신고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12월... 언제지? 12월 16일에 도둑 맞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오늘 1월 15일인데 아직도 저 자전거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나 소중한 자전건데 국토종주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상 많이 돌려봐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갈 곳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배풀이 된 장소로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한 곳만 아니면 다음 여행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전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전거 찾으면 소식 전하겠습니다.